안녕하십니까. 댕댕이와 채글입니다. 요즘 너나 없이 세상 살이가 힘들다고 합니다.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이은집 작가님의 꽁트 세 편입니다. 낭독하면서 내내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독자님들도 저처럼 꽁트를 들으시면서 위로받기를 바랍니다. 작가님을 소개합니다. 이은집 작가님은 충남 청양 출생입니다. 고려대 국문과를 졸업했고요. 1971년 창작집 머리가 없는 사람으로 등단했습니다. 저서로는 후예, 스타 탄생, 통일절, 통일가족, 통일남북, 청산별곡 등 35권을 출간했습니다. 충청문학상, 한국문학신문문학상, 여수해양문학상, 세계문학상, 햇새문학상, 까미문학상, 무궁화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2014 세종 우수도서로 선정되었습니다. 한국문인협회 부이사장, 개간문예지, 문예빗단 발행인이십니다. 이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청포도 7월의 과일왕은 여보, 오늘 아침 식사 후에 디저트는 어느 왕을 대령 하오리까? 둥근 수박을 쭉 쪼개어 수박 깍두기를 드실라오? 아니면 황금 참외를 씹빼어 쪼개 올릴까유? 말씀만 허시오. 허허허. 여자들은 신혼 시절엔 하루에도 12번씩 마음이 잘 변하여 화냈다가 웃었다가 도통 종 잡을 수가 없었는데 이제 70곡에도 넘어 80곡에 저승사자를 기다리는 나이가 되자 만사 도통한 듯 이렇게 말 본세가 너그러워진 것이다. 이에 나도 이런 너그러운 대꾸를 했던 것이다. 아이고 여보 할멈, 내가 언제 까탈스레 굽디까? 그저 아무 과일 디저트나 주시는 대로 오케이니 아무거나 주시구려. 이에 내가 너그럽게 이런 대꾸를 하자 마누라가 뜻밖에도 올 들어 처음으로 청록색 소담진 청포도를 쟁반에 내어오며 더욱 뜻밖에 시당송까지 해대는 게 아닌가. 내 고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 주저리 열리고 먼데 하늘이 꿈꾸며 알랄이 들어와 박혀 하늘 및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 돛단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내 그를 맞아 이 포도를 따 먹으면 두 손은 한뿍 적셔도 좋으련. 아이야, 우리 식탁엔 은쟁반에 하얀 모시수건을 마련해 두렴. 하고 첫 줄부터 끝까지 줄줄 읊어대는 것이 아닌가. 이에 내가 놀라 한마디 했으니 에잉? 여보, 당신도 이제 보니 문단의 시인으로 등단해도 되겠구먼. 마침 내가 이번에 새로 문예빗단이란 문예지를 맡게 됐으니 내 문화생이 대볼라우. 그러자 마누라는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며 대꾸해 왔다. 아유, 집안에 당신 한 사람만 문인이 된 것도
책더미에 갇혀 죽을 지경인디 나까지? 애비, 그런 말씀은 허덜 마시오. 당신이 학교 국어선생 할 때 항상 7월이면 읊어대던 청포도란 시인께 나도 애어본 거라우. 암튼 이리하여 올 7월 들어 처음으로 식후의 디저트로 청포도를 맛보게 되었으니 그처럼 입안의 청량한 맛을 느끼게 하는 것이었다. 순간 나에게는 어려서 내 고향 청양에 살 때 요즘 같은 한여름이면 온갖 과일을 심어 가꾸고 따먹었던 추억들이 떠올랐다. 우선 그 시절에 가장 대표적인 과일은 뭐니 뭐니 해도 참외가 첫째였던 것 같다. 어머니, 얼라? 저희 아버지, 지금 절기가 뭐래요? 저기 잿들밭에 참외를 몇 그루라도 심어야 한여름의 참외 맛을 보지요. 아버지, 응, 해 꽁무니가 따끈해지니께 제때구먼. 바로 지금쯤 밭그루탱이를 파고 인분을 갖다 쏟아 부었다가 흙으로 덮고 참외 씨를 뿌리고 가끔 물이나 잘 주면 한 여름에 노란 금 참외나 개구락지 참외를 지천으로 맛볼 테지 뭘. 암튼 이런 식으로 우리 집에는 원두막까지 짓는 본격적인 참외나 수박 농사는 안 지었어도 식구들 먹을 만큼은 항상 가꾸었던 것이다. 그러나 여름 과일은 이런 밭농사 과일보다 마당가의 살구나무나 오얏나무 같은 여름의 과일나무가 더욱 먹거리를 주었고 물론 가을에 익는 감나무가 대표이지만 참 그땐 우리 집 뒷곁에 우물가에 심은 앵두나무가 초여름의 과일로 별미이기도 했다. 터질 듯 익은 빨간 앵두를 우물물에 씻어 설탕을 조금 넣고 만든 화채는 정말로 별미였던 것이다. 그런데 이때 앵두를 먹을 적에 옆집의 태평이가 나를 살짝 불러 귀에 대고 이렇게 말했다. 예, 은지바, 너 이 앵두 맛이 무슨 맛인지 알아? 에잉? 앵두 맛이 무슨 맛? 그건 시큼달콤하지. 나의 대답에 태평이가 귀에 대고 속삭였다. 야마, 기와집 부엌댁이 꽃분이 누나의 꽁알 맛이란 말이오. 그 누나가 빨아먹어 보라고 치마를 걷어 올려줘서 맛봤는디. 정말이요? 에잉? 시큼달콤한 맛은 오얏 맛이지. 진저리 처지게 시큼하면서도 곧 달콤한 맛이 입안을 가득 채우잖남? 그런데 아무래도 한여름의 과일왕은 그때나 지금이나 수박과 참외가 아닐까 한다. 한아름 되는 수박을 식칼로 쩍 쪼개어 식구마다 큼직하게 한 조각씩 먹다 보면 절로 입안에 침이 고이며 또한 잘 익은 참외의 껍질을 벗겨 쭉쭉 쪼개어 먹으면 단 향내와 단맛이 어우러져 입안을 호강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요즘 다른 물가도 그렇지만 특히 여름 과일값이 다락같이 올라 걱정이다. 수박 한 통에 3만 원을 호가하니 말이다. 마누라가 준 청포도를 입안에 깨물며 이런 생각을 하는데 마누라가 또 엉뚱한 소리를 했다. 에휴, 과일왕은 아무래도 난 청포도 같아요. 당신도 신혼 시절에 내 젖꼭지를 청포도라고 앵간히 물고 빨았잖남? 헤헤헤.
부부의 달에 남편이 아내 됐다. 허허허허 아이고 배꼽이야. 내가 미쳐. 이번 주에도 벌써 30여 년째 계속되는 모교 산행에서 돌아온 마누라가 현관에 들어서면서부터 집안이 떠나가게 실성한 사람처럼 3종 세트로 웃어젖히며 이렇게 내 뱉어서 나는 어이가 없었는데. 아이구나 여보. 세상에 남편들은 어째 그렇대유? 부부가 살다 보면 별일을 다 겪게 마련이지만 이건 좀 너무 심한 것 같지 않아요? 이처럼 밑도 끝도 없이 행설수설하는 마누라를 바라보며 나는 점점 어이가 없었는데 다음에 이어지는 얘기가 그야말로 상상 초월했던 것이다. 여보, 강남에 사는 진영이 아빠 알쥬? 우리 젊어서 몇 번 만났잖유. 그 양반도 이제 70 넘어 할배가 됐는디. 아이구나 웃겨라. 아니 미치고 환장해라. 어허, 당신이야말로 어찌된 것 아뇨? 좀 차근차근히 말해봐. 내가 마누라의 말에 종 잡을 수 없어 이렇게 진정시키며 물었는데. 대체 강남 사는 진영이 아빠가 어쨌길래? 야, 5월은 가정의 달이라 5일은 어린이날, 8일은 어버이날, 당신에겐 15일은 스승의 날. 근데 또 하나 우리에게 중요한 기념일이 있는 것 아시오? 응? 중요한 기념일이라? 그러나 얼른 떠오르지 않아 내가 의아한 표정을 짓자 마누라가 핀잔하듯 대꾸했다. 아유, 바로 어제 21일은 부부의 날이었잖유. 아, 참 그렇네. 21일은 2 더하기 1, 즉 남녀 둘이 만나 결혼해서 하나, 일이 된 날, 이 일이라 부부의 날이지. 근데 그게 뭐가 어째서? 허허, 하하, 아유, 부부의 날에 진영 엄마가 동창회에 갔다가 저녁 때 지나서 귀가했는디 글쎄 영감이 마누라 옷을 입고 화장까지 하고선 집안 청소며 저녁밥까지 다 지어놓고 한다는 소리가. 글쎄유, 기절 초풍할 일인디요? 남편이 갑자기 마누라가 된 듯이 두 손까지 모으고는 아이고 여보, 이제 들어오세요. 저녁상 봐 놨은께 어서 식사하세요. 엥? 당신 미쳤수? 그 옷차림새는 뭐고 저녁상까지 차리다뇨? 허허허, 오늘이 부부의 날이라서 당신이 그동안 주부로 너무 고생한 것 같아 오늘은 당신 마누라 노릇을 한번 해보려고요. 예? 그래서 나처럼 집안 청소에 밥 짓고 해본 게 어때요? 호호! 이에 어이가 없어 웃으며 묻자 남편의 대꾸가 더욱 기막힌 대꾸였으니 호호호, 여보, 이젠 잠자리도 내가 마누라 역할을 해보고 싶은 게 어서 침대로 가시자고요. 에잉? 우리 각방 쓴 지가 몇 년인데? 아유, 우리 오랜만에 신혼처럼 즐겨봅시다. 그래서 이걸 준비했어요. 하면서 이번엔 남편이 성인용품을 꺼내놓더라는 것이었다. 여보, 어서 이걸 차고 나한테 남편 역할 좀 해줘봐요. 당신이 나보고 늙어 주책이라고 환갑 후부턴 우리 성생활이 끊겼는디 오랜만에 부활해 보게. 호호! 하고 영감이 애교를 떨며
침대로 이끄는데 이게 뭔 시츄에이션인지. 암튼 그래서 부부의 날 밤에 야릇한 에로 영화를 찍었다나 어쨌다나 하는 믿기지 않는 마누라의 전언이었던 것이다. 순간 나에게는 어려서 내 고향 청양에 살 때 희한한 추억이 떠올랐다. 여인 1. 아이고, 천수 아빠가 읍내장 가자고 나서는디 과관이란 게요? 여인 2. 응? 또 광대처럼 분장하고 구렁 메고 나섰남요? 여인 1. 야, 얼굴엔 헤대빡 분칠하고 입술엔 지잡아 먹은 듯 빨간 칠하고 치마만 안 둘렀지 꽃무늬 몸빼바지에 못이 적삼 입고 나섰단께요? 그 시절에 천수 아빠는 몇 년간 말시바의 서커스단의 단원으로 떠돌다가 왔는데 이처럼 여장을 좋아한 별난 사내였던 것이다. 남자 1. 어이구, 천수아베 만보기가 어려서부터 머슴살 때 얼굴이 곱상해 사랑방에서 동네 사내들이랑 새끼 꼬고 가만히 짤 때 한방에서 잘라치면 뼈까지 노릇을 했잖남? 아마도 그래서 반 계집이 됐는게벼. 흐흐흐. 그때 어른들은 이렇게 천수아범을 놀려댔는데 초등학교 조무래기였던 우리들은 무슨 소린지 알아듣지를 못했던 것이다. 내가 이런 추억에 잠겼을 때 마누라가 고소한 듯이 한마디 건네왔다. 여보, 그리고 본께 우리 결혼한 지도 50년이 넘었는디 남은 여생은 당신도 나랑 남편과 마누라 역할을 바꿔보면 어떻겠슈? 이제부턴 내가 당신이 해다 바치는 삼시 새끼밥 얻어먹고 빨래도 당신이 해보면 어떻겠냔 말이오. 여보, 우선 냉장고에 음료수부터 갖다 주구려. 나도 이제부턴 손발 까딱 안고 살아보고 싶네. 역시 서방 노릇이 편구 좋구먼. 하하하. 최고 행복한 사람의 3대 조건은? 당신은 뭐라고 생각하시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의 3대 조건을 꼽으라면 말이오. 오늘 17층 할매네 갔다가 들은 얘긴디유. 글쎄, 이런 엉뚱한 소리를 허지 뭐예요? 흔히 세월은 화살처럼 빠르다더니 올해도 벌써 3분의 1이 훌쩍 지나가고 5월 달력으로 바꾼 날에 마누라가 골무새 같은 눈빛으로 건네오는 말이었다. 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의 3대 조건? 그건 남자라면 흔히 권력, 명예, 돈을 꼽는디? 그런 건 왜 묻는겨? 이에 내가 너무나 뻔한 대답을 하자 마누라가 한심하다는 투로 다시 대꾸를 해왔던 것이다. 어휴, 그래 당신은 평생에 그런 거창한 권력, 명예, 돈을 누려봤수? 잉? 글쎄, 문단대비 54년에 문엽 수석 부이사장이고 작가로서 저서 35권에 작사 70여 곡으로 매달 저작료를 받고 중대형 아파트에서 공무원 연금을 받으면서 살면 어느 정도 행복의 3대 조건을 갖춘 게 아닌가? 이윽고 내가 마누라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자 무척 한심하다는 투로 나를 바라보며 다시 이런 엉뚱한 대꾸를
해왔던 것이다. 아이고, 문학한다는 양반이 어찌 그런 대답이래유? 17층 할매의 답은 첫째, 나한테 전화 걸어오는 사람이 많을 것. 둘째, 술, 밥 잘 사주는 사람이 많을 것. 셋째는 늙어도 소일거리가 있는 사람이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네요. 어허, 그런께 나에겐 전화 걸어오는 사람, 술 사준다는 사람, 항상 할 일 있는 사람이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겠구먼. 그런데 마누라에게 이런 대꾸를 하고서 생각하니 나도 한때는 이런저런 일로 전화 걸어오는 사람이 많았는데 요즘은 내가 전화를 할 만한 사람도 별로 없고 다들 경제가 어려운지 아무리 이런저런 자리에서 내가 자주 술을 사도 답례로도 술을 사는 사람조차 없으니 그나마 다행인 것은 작가이기에 글은 매주 한국문학신문의 연재 꽁트인 부부창가를 써야 하며 또한 문예지도 두 개나 편집일을 맡다 보니 이건 소일거리가 아니라 중노동에 가깝다고나 할까. 에휴, 근디 나도 이 나이 된께 사위 며느리 전화도 뜸하고 누구한테 밥을 얻어먹긴커녕 친구한테 사준다고 불러도 무릎관절이 아프다고 못 오고 소일거린 그저 삼시 밥 짓기랑 TV나 보면서 세월 보내니 원 허무한 인생이지 뭐유. 휴. 마누라의 이런 한탄을 들으면서 순간 나에게는 어려서 내 고향 청양에 살 때 전화와 밥과 이웃집 할아버지의 소일거리에 관한 추억이 떠올랐다. 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엔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몇 년이 되지를 않아 아직도 일본 말이 더러 쓰여졌다. 태평. 야, 은집아, 어서 우리 집에 가서 놀자. 중학교 댕이는 성이 전화를 만들어 줬어야. 그런께 전화놀이 허자. 이웃집에 사는 태평이가 쌀인문 앞에서 불러 걔네 집에 갔더니 대나무 대롱에 창호지를 붙여 실로 길게 끈을 메어 만든 전화를 주어 귀에 대고 받았더니 이런 해괴한 소리를 짓거려 왔던 것이다. 태평. 에, 모시모시, 은지바, 듣거라. 내 불알은 토산 불알이고 내 자지는 달팽이 자지라며? 헤헤, 씨발놈아, 안 들리냐? 어서 대답하거라. 세상에, 태평이 새끼는 툭하면 입에 욕을 달고 사는 자식인데 나에게 전화놀이로 또 한 번 뒤통수를 쳤던 것이다. 옥분. 예, 은지바, 너 배고프지? 우리 집에 같이 가. 점순 줄게.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한 학년인 건너뜸 옥분이가 학교길에 지네 집으로 가자고 깨수었다. 그래서 얼싸둥둥 따라갔더니 텅 빈 집안에서 부엌에 들어가 여름인데도 흰 쌀밥을 차려서 내어왔다. 그래서 마파람에 개눈 감추듯 뚝딱 쌀밥을 먹고 났더니 옥분이의 다음 속삭이는 말이 어기찼다. 예, 은지바, 우리 신랑 새댁놀이 할래? 어서 발가벗고 여기 혼니불 속으로 들어와봐. 하더니 계집애가 부끄럼도 안 타고 먼저 홀랑 옷 벗고 내 바지 저고리를 벗겨냈다. 그리하여 우리 둘이는 함께 누웠는데 다시 이렇게 속삭여 오는 게 아닌가. 예, 은지바, 머슴 애들은 불알과 고추가 있지? 우리 계집애들은 꽁알이 있단다. 어서 일어나 구경해 보란께. 그런데
우리 동네 신생원 어른은 너무 늙어서 꼽새가 되어 바깥 출입을 못하고 사랑방에서 칩거했지만 그래도 밤낮 없이 왕골 자리를 짜고 집으로 맷방석을 만들어 1년 12달 쉬지 않고 이런저런 소일거리로 90살 넘어까지 사셨으니 내가 이런 추억에 잠겼는데 마누라가 한마디 던져왔다. 에휴, 긁고 본 게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같아요. 전화는 안 와도 항상 내가 곁에서 잔소리를 해주고요. 매일 새끼 밥 차려주는 마누라가 있고 당신은 밤낮 없이 글 쓰는 소일거리도 있은 게 말이오. 안 그리오? 꽁트 세 편 잘 들으셨는지요? 어때요? 저처럼 많이 웃으셨죠?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낭독을 허락해주신 작가님께도 감사함을 전합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작가님께 힘이 됩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낭독하는 저도 힘을 얻습니다. 다음 작품으로 또 만나요.